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레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어서 바로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회원님한테 레슨을 했는데 김국진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체격도 작고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리도 내고 정확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김국진님은 골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골퍼입니다. 제가 전에 쇼츠로 김국진 씨께서 딱 백스윙을 들고 그냥 몸만 돌리면 공은 때려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어떻게 몸만 돌리면 공이 때려지냐? 거기에는 엄청나게 손에 의한 연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을 돌렸을 때 탁 때려지는 이러한 동작이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몸을 돌리는 걸 빼놓고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그분께 회원님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제 뭐 한 두세 번밖에 레슨 안 하셨어. 아 이게 그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잘 치는 사람이건 못 치는 사람이건 무조건 옥 선생에게 오면 이것부터 한다는 챔질. 챔질은 뭐냐면 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지나갈 때 팍 채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털 때도 팍 빨래를 탁 한 다음에 옷을 털 때도 팍팍 털잖아요. 그러한 스냅을 이용하는 동작은 평생 해왔어요. 그래서 골프채를 잡은 것 자체가 어색한 거지 챔질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공을 탁 채내는 걸 제가 챔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챔질을 계속 강조하고 그게 챔질인지도 모르고 하고 계신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챔질이 중요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골프채에서 가장 끝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토우 부분입니다. 근데 이 토우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챔질이 되는데 이 토우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오른손 검지에 있습니다. 이 오른손 검지와 이 토우 부분이 연결이 돼서 탁, 탁, 탁구를 칠 때도 이렇게 잡고 테니스도 잡아서 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는 손이 바로 이 오른손이면서 오른손 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그냥 막연하게 막 이렇게 쥐어 박을 때 뒤땅 나고 안 맞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앞점이 가장 주된 앞점이 왼손의 안쪽 손바닥 여기 안쪽 손바닥에 앞점이 걸리면 여러분들은 늘 이 힐 쪽을 가지고 놀게 돼 있어요. 프로들이 공을 띄울 때 쓰는 구간이 이 왼쪽 안쪽의 손바닥 부분이고요. 로테이션을 시키는 부분은 이 오른손의 검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슬라이스가 나지만 공은 띄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오른손은 생각도 안 하고 이 왼 손바닥 두툼한 부분 있죠? 가장 많이 닳는 부분. 이 부분을 여기에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쳐서 공이 쭉 올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약간 우측으로 밀리고 있죠? 왜? 검지의 로테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지로서 챔질이 이루어진 이후에 왼손이 개입되면서 높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냥 검지를 갖다가 조금 길게 빼서 순간 딱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감겼어요. 뭔가 잘 채진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감겼어. 이걸 왜 왼쪽으로 감긴 거예요? 챔질이 너무 일찍 돼서 여기서는 fast와 slow로 따지면 안 되고 early와 late로 따져야 됩니다. early와 delayed 이렇게 따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검지로 골프채 끝을 생각을 하고 들었다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 왜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 챔질이 너무 늦어서 그러니까 늦게 한 거죠. 다시 또 들어요. 왼쪽으로 갔어. 왜? 챔질이 너무 일찍 돼서 다시 살살. 근데 이제 챔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건 털 때 꽉 잡아요? 살살 잡아요? 완전 살살 잡죠. 그리고 있다가 빡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챔질을 잘하려면 여기에서 그냥 거의 빼면 빠질 정도의 압력을 거의 놓고 있다가 여기서
완전 몰래 몰래 가서 오! 놀래키는 그 정도의 힘을 빼고 살금살금 간다는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들고 챔질을 했더니 공이 가운데로 가. 약간 돌긴 했지만 오 이런 느낌으로 챔질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야 되고 이 챔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절대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손바닥을 안 붙이고 어떻게 공을 쳐요? 아니 물리적으로 붙어는 있지. 그런데 제가 앞점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거의 쥐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흔들 거기서 몰래 팡 해서 순간 탁 터는 느낌. 그 느낌으로 챔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공을 완전히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골프 스윙의 전부예요. 전부. 진짜 전부예요. 그냥 들어서 어떻게 들어서 상관없어 사실은. 쭉 들어서 팍 순간 스냅을 이용해서 챔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게 쳤어요? 아니죠. 근데 지금도 한 170이라는 숫자가 찍히죠? 이걸 할 줄 알기 때문에 프로들은 여러분께 모든 속임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 스윙 해볼게요. 어휴, 아이고 나는 허리도 아프고 그때 다 손가락을 이제 앞으로 뺍니다. 어휴, 아유, 어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해서 공을 쳤어요. 이 스윙 흉내낼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184 다시 또. 아유,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쳐볼까? 어우, 오른쪽으로 쳐서 돌려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얼만큼 나가나? 자, 어때요? 180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잘하는 전광석화 스윙.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 똑바로 나가고 하는 것들이 그 순간의 챔질 타이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김국진님께서 공을 칠 때 거리를 잘 내는 이유는 이 챔질 타이밍이 거의 독보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분은 스윙 메커니즘을 뭐 쭉 가서 들고 어떻게 내려와서 이런 건 이미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공부를 다 했고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분 흉내를 잘 못 내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있다가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동도 엄청 줄 수 있고 공을 칠 때 몸을 꼬아서 뭐 어떻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순간 공을 치는 타이밍에 굉장히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그분 스윙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힘 다 빼고 있어요. 완전히 선수들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 빼고 있잖아요. 계속 흔들다 언제 칠지도 몰라. 그래서 한번 세게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힘 빼고 있다가 이제 이미 그 코스는 다 머리에 그려졌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움직이면서 발 디디면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흐름도 좋고 그다음에 몸에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오직 공이 맞는 순간에만 팍! 순간에만 팍! 힘 다 빼고 있다가 헐렁헐렁. 근데 그분 스윙하는 모습 보면 약간 뒤로 제껴지거든요. 그럼 왜 뒤로 제껴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타법으로 되면 하향 타격이 되니까 높은 공을 치려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 한번 보세요.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분은 타격에 있어서의 챔질 타이밍으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고 몸을 약간 뒤로 젖히는 걸로 인해서 탄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체격이 아예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남자로서 아주 장타자는 아니죠. 뭐 여자 선수들하고 치는 거 보니까 한 200에서 230 정도 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플레이를 하는 데는 충분한 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쳐야 되나요? 저 보세요. 저는 미스하죠? 이거 진짜 진지하게 친 거거든요. 그러면 김국진님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칠까? 구력이 30년이 넘습니다. 구력이 3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스타일대로 타이밍을 만들어내신 거고 그 다음에 타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흔들흔들 해도 정확하게 빵 해서 걷어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에서 세게 칠 필요도 없고 완전히 놓고 있고 골프는 이 힐 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토우 쪽으로 치는 거야. 토우로 맞힌다는 게 아니라 토우로 운용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우를 운용하는 건 검지손가락 완전 힘 빼고 있다가 검지 약간 내밀고 둘 팡 쳐서 이렇게 순간 딱딱
망치는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바닥이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면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레슨이에요. 다시 또 빵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챔질을 할 때 검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검지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검지로 돌리면 페이스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왜? 토우가 도니까 일찍 돌면 왼쪽, 늦게 돌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딱 박자를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끔 팍 가는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약간 탑핑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으로 챔질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모든 골퍼가 오면요, 아예 초보 골퍼가 오면 여기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서 막 이런 거 시키고 앞으로 타겟으로 치는 걸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조건 챔질을 들어갑니다. 그래야 골프를 굉장히 쉽게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설명드린 곳으로 다시 가면 김국진 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몸통만 돌리면 공은 저절로 맞는다 라고 했던 건 제가 아까 어르신 스윙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건 그분이 몸을 돌려야지 더 거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는 심지어 어떻게 치는지 보세요. 챔질할 거예요. 저는 그분보다 오히려 공을 더 안 받죠. 그런데도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챔질이 익숙해지면 언제 공을 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이 공을 인지해서 그러면 내가 몸부림 치는 대로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189. 그런데 그분은 약간 체중이 덜 나가시잖아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챔질은 하되 몸을 돌려야 이게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까지 넣으니까 거리가 더 나갈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보면 20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회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회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챔질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완전 부들부들하고 있다가 들고 이렇게 몸을 돌리는 거예요. 몸을 돌려.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봅니다. 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지금도 한 202 나오죠? 그러니까 거리가 확 늘어나는 거죠. 전제 조건은 챔질이 된다는 가정하에. 다시 저는 이렇게 막 몸 돌리면서 하는 거 말씀 안 드리지만 완전 움직이고 있다가 몸을 이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려. 근데 뭐 공을 안 봐도 공이 맞죠. 왜? 챔질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은 199.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게 제가 백스윙 들었는데 누가 저를 불러. 병우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챔질을 할 줄 알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챔질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스윙을 뿌조리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뭐 연습을 많이 한다면 한 김국진님처럼 한 20년 연습한다 그러면 난 이렇게 칠 거야. 이게 안 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기 쓰는 챔질 그 나머지는 다 포장 케이스가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페이드를 칠 때도 만약에 왼쪽으로 감기면 너무 챔질이 빨랐어요. 챔질이 느리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은 왼쪽을 보고 챔질을 하는데 챔질이 늦었어요. 그걸 써요. 챔질이 늦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더 높은 공을 친다 그러면 높은 공을 치면서 챔질이 늦었어요. 챔질이 늦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보세요. 위로 올라가서 가운데로 떨어지는 하이 페이드를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챔질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전매 특허는 챔질과 먹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챔먹 스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아 이러한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너무 잘 치려고 하지 말고 발도 꽉 묻어두지 말고 헐렁헐렁 발도 이렇게 서도 돼요. 왜? 중요한 건 손이니까. 손가락으로 아, 너무 일찍 쳤어. 아, 너무 늦게 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과 손가락의 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익히잖아요. 아이고, 그때부터는 뭐 그냥 딱 놓고 그냥 에라 몸 돌려야지. 에라 이렇게 돌려도 이건 왜 오른쪽으로 갔어요? 챔질이 늦어서. 그런데 공을 맞히고 못 맞히고의 그런 거에 고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놓고 하나 몸부터 돌려야지. 몸부터 이렇게 돌리면 아이고 저는 몸 돌리니까 좀 많이 감기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스윙을 존중을 하되 그리고 여러분의 스윙을 뭐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드는 건 좋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챔질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지금 챔먹 스윙이라고 해서 지금 촬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아 어떤 거구나라는 걸 충분히 아시게 될 겁니다. 디테일하게 손가락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드는 그런 느낌들은 제가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